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매복 공격에 당하는 일부 탱커들. 대부분의 러시아 탱크에는 3명 이상이 탑승하는데요. 일부 탱크는 NLAW나 제블린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수의 도시에서 러시아군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탱커들은 드론과 미국의 정찰 자산에 의하여 감시되고 있습니다. 스키비는 키우 북동쪽의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탱커들이 남서쪽 키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과 같은 NLAW 매복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은폐된 곳에서 NLAW 공격이 시작됩니다. 매복 공격을 받으면 일부는 장갑차 밖으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스키빈에서는 두 대의 러시아 장갑 차량이 매복 공격을 받고 일시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매복 공격에 당하는 탱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